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걸 믿습니다. 정인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아 정인되게 하옵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아 정인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속썩이는 자 효자되게 하여 정인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도가 없는 잘못됨에서 깨어나게 하옵시고, 그리도 안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는 걸 바로 깨닫게 하시사, 그리도 없는 설교가 가짜 설교요, 그래도 없는 교회가 가짜 교회인 것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한 걸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더 잘되게 해주는 아버지, 자자손손 만사 형통에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영권 인권 물권 다 받게 하옵시고, 그 열쇠로 만인에게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사랑이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 스스로 물고 뜯고 교파를 얼마나 나눴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비방은 사형언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도 그 따위 가짜 속에 쏘가 살고 있습니다. 이젠 깨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다려 축복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귀신에게 붙들려 종노릇하느라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종노릇하면서도 아직 자기도 못 찾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짐승 같은 자가 어찌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개돼지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고 IQ 차이뿐이지 IQ도 다 있다고 했으니, 네가 고생하는 이유는 너 집에 키우는 개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 했으니, 전도서 3장 18절 말씀에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출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 4단계 해결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지 못하면 귀신 든 자라고 했으니 이전 담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종으로 살며 언제 미쳐 자빠질지 모르는 거기 인생길이라고 살아오던 잘못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되고, 가장 멋있는 하나님 전능자의 아들이 되게 하시사, 그 자녀로서 남에게 유익 주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고, 너희는 안 되나 그래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 그 복 받아 자자손손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식당엔 식사하러 가는 거지 밥 구경하고 돈 주고 나오는 그런 멍청이대로 안 갑니다. 교회는 4단계 회개가 머리요, 4단계 회개가 몸입니다. 거기 없으면 가짜 교회지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도 없는 데를 교회라고 덜랑날랑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저주는 다 받고 문제는 풀리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종교나 이거나 똑같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만 팔아먹는 악인이 되어서 로마서 2장 24절 너희가 들어 나의 욕을 다 미기는구나.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3층의 축복을 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층은 돈이고 2층은 명예고 3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러면 3층 지준다 하면은 1층 뺐어요, 였어요? 그 3층 너 집 지주마 하면은 돈 복은 다 줬다 이 말이요. 그 그것뿐이요. 명예도 다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돈 좀 주세요. 아니 3층 준다 그러면 다 지어 주는데, 자기가 들어가지고 왜 자꾸 그래? 2층 3층 진짜 중요한 건 나눠놓고 그 돈이나 달라가는 수준 이하에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지요. 3층만 주세요. 여러분 항소 그거 들고 가려면 어찌 가요? 코에다가 끝만 끼주세요. 그럼 끝만 들고 오면 뒷짐 짓고 집에 와보면 다 따라와 있지 뭐. 나 우족탕 좋다고 오른쪽 다리만 잘라가 어째 들고 갈게요? 난 소머리 좋아한다고 소목만 잘라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하지 말고 코만 끼가지고 끈앞풀만 들고 슬슬 가면 집에 오면 다 와 있어. 뭐가 우족탕, 좌족탕, 내장탕, 꼬리곰탕, 소머리, 뭐 혓바닥 다 나와 있어. 그래 주겠다는데 뭐를 자꾸 나는 꼬리만 띄주이소. 그래가지고 스무 분 들랑 그래도 소 한 마리 못 가져가요. 한꺼번에 싹 가져가요. 오늘 그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겠다고 얼마나 주고서만 희미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난 반드시 너 복 준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수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받아야 될 텐데 옆에 가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밤에 있다 가는데 저자 가서 어디요 어디요. 이 그리도를 못 찾으면 문이 없어. 그리도가 없어서 그래요. 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좀 많이는 한데도 박무수 당신 것이 좀 될 수도 있느냐? 어머나 왜 나 정도 돼요? 저보다 훌륭해야 되지. 분명히 훌륭하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4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됩니다. 훌륭하게 돼요. 오늘 받은 내 문제만 해결할 줄 알아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내 병 그 한 걸 낳았더니 내 병 고침으로 남도 고칠 줄은 반의사 되다 가지요. 그렇게 자기 병 100가지 고칠 줄 알면 남의 병 100가지 고칠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자 고쳐요. 뭐가 안 돼요? 전능자 앞에 뭐가 안 돼? 없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리도가 없어서 안 돼요. 골로새서 골로 간다 2장 8절이요 너 그리도 없는 설교하면 100% 가짜 설교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를 먹었어. 밥은 밥인데 톱밥은. 그런데 그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징용해가 군에 끌고 가가지고 톱밥 미겠어요. 톱밥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 모양은 나오는데 영양가가 없어. 그렇게 실컷 먹고는 자빠져. 그래 저놈을 갖다 영양가 없는 거 톱밥을 미기나 놓게 톱밥을 바로 주면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 전에 고춧가루 속에도 톱밥 마이어 팔았잖아요. 이놈은 톱밥을 바로 주면 못 먹는데 톱밥을 가루로 만들어 빵같이 찌면 먹어요. 근데 먹어봐야 배는 부른데 영양가가 없어 넘어져.
그 놈을 갖다 카바 시키려고 만든 게 콩나물이요. 콩을 갖다 섞어 먹이겠어. 그러니까 콩은 좀 섞어 먹이니까 콩에 영양가로 배부르고 영양가 있고 그 일본이 써먹은 거요. 자, 그런 거는 그래도 가짜로라도 그래 뭘 하나 하나님 말씀은 이거 대신에 들어갈 게 없어. 그래도 모르고는 예수 못 만나요. 그래서 가짜 설교라는 거요. 그래도 그 없으면 그래도는 회개요. 에베소서 1장 7절 회개요. 회개는 4단계 회개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데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뭐가 안 된 게 바로 그래서 안 됐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화면 보다 보면 뭐 목사님은 여기 서 계시는데 안전배가 서가 들고 뛰고 하는 화면도 봤을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이 해요. 이건 바로 됩니다. 자, 이렇게 좋으니 그냥 예배될 수 있나요? 그래도 나와서 또 기도 한번 해야지. 박종성 집사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은혜 나눕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영광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요, 죽은 개같이 저희들 더러운 자이오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저희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 위에 임박한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주실 복이나 혈이는 저희들 가중한 자이었으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고 저희 양심이 소성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악을 깨달아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난 100번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돌간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잘라주시고 단감으로 접붙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자격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무수 목사님, 주님 사랑하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 없는 복무로 말미암아 혼탁한 물줄기가 세상 구석구석을 휘짓고 댕기고 있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땅에 이제 선포되었으니 이 회개의 복음으로 그릇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로잡게 없어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아버지 말씀만 완전히 증거되는 회개의 복음이 다시 선하게 하시고 참다운 의미의 종교개혁이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무당이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맞는 저주와 재앙을 다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단계 회개가 빠진 복음은 저희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노략질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귀중한 복음을 저희들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세계에 다니면서 증거하고 계시오니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주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복음밖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만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합당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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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육관도 잘 들립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지고 오신 것 그건 다 복으로 바꾸시고 이젠 믿음은 사랑이요 사랑이 믿음인데 이 외에 곧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랑이 믿음인데 이 사랑이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들끼리 비방하고 그저 물고 뜯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이건 100% 사형 언도 받은 자요. 로마서 1장 32절의 기록이지요. 그러니 불쌍하기 짝이 없고 사형언도 받은 게 어디 천국 가고 구원 받길 바래. 그 방을 지어서 팔을 나누면 그건 100% 지옥이요. 교파가 100% 지옥입니다. 교리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더 붙인 거 그거 100% 지옥이요. 뭐 교파들마다 뭐 헌법 만들고 하니까 전부 지옥이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하면 66권 재앙 저주가 너한테 그대로 간다. 아, 네. 여기 계시록 22장 18, 19절이요. 아,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돌아댕기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 회개 많이 합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끌어가는 거 전부 지옥이요. 아멘. 정욕적으로 지름 내려고 한 거 전부 지옥이요. 아멘. 아버지 뜻만 따르는 자, 아버지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해요. 아멘. 여기 요한일서 2장 17절이요. 아멘.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왜 매스컴 앞에 나와서 뭐 설교한다고 해적이냐? 지름 내려고. 왜 바른 말 하면 욕먹는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느냐? 가짜인게. 예수 이름 팔아먹는 집단들이요. 그런 데서 속아도 지옥 가는 내 자손까지 망하는 속임을 당했으면 됐지. 이젠 그만 속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래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이율되는데 담대하지 못한 그 귀신이요 성령이요. 이제 그건 아시네. 잠언 28장 1절 의인만 회개기 돼서 4단계 회개한 사람만 담대해. 그 나머지는 전부 귀신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속에 귀신이다. 그런 사람 말하는 게 분명치를 못하다. 희미한 소리 하는 거 전부 속에 귀신 들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 자, 208장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비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을 불러보았으니 어찌 그리 4단계 해결 안 하고 안 되는 소리를 쫙 다 해놨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5절까지니까 다른 찬송보다 좀 긴 편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라는 그것까지가 이제 온전한 믿음이지요. 근데 요즘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 돼야 온전한 산 믿음이라는 그 소리 하면 똑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기차표 탔다고 서울 가는 건 아니지요. 부산서 기차 올라탔다고 서울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 내리면 끝나버려. 아니간만 못하리라 했었죠. 친구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친구까지인데 그 친구까지라는 걸 알아야 기적이 일어날 텐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모르면서 천당 간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 친구가 돼야 천국까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친구 사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이요. 믿음이 뭐냐? 친구까지요. 그렇게 앞뒤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저 믿습니다. 뭘 믿음 믿기는. 거짓말 믿어요. 그래도도 없는데 언제 믿었어 네가. 그러니 말짱 거짓말만 믿습니다. 누구처럼? 야고보서 2장 19절처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습니다다. 귀신 같은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니 뭐가 돼야 되기는. 귀신 천국 간다고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병 고친다고 어디 있어요? 무당도 고치던데요. 맞아요. 저들끼리 귀신끼리 장난해요. 고치는 것이 돼요. 고치진 게 아니에요. 요즘 왜 노래가 그래 심합니까? 하나님 떠나면 노래밖에 없어. 사울왕이 하나님 떠나고 난 게 다윗 때다가 밤낮 노래해. 그러니까 유행가가 살돌이로 나와도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해. 요즘 찬송을 유행가처럼 불러제끼면서 무슨 교회니요. 4단계 해계 없는 찬양 아버지 안 받아. 이게 시편 5편 7절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 받는다고 언제 받는다 갑니까? 무당 찬송하는 걸 어디 받아? 속에 귀신 넣어놓고 하는 걸 어디 받아요? 우리 바로 삽시다. 자, 오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난 것이 영광 돌리는 거다. 기적도 안 일어난 건 가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바로 그 소리요. 그럼 영광이 뭔데요? 나 기쁨이 넘치는 거다. 뭐든지 잘 되는 거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남에게도 기쁨 나눠주는 거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쁨 나눠주긴 난 물고 뜯고 헐뜯기가 바빠. 말짱 물귀신들이요.
그래놓고는 예수 믿는데요, 영광 돌린대요. 남 비방하는 자 100% 지옥 간다. 로마서 1장 30절이에요. 그런데도 뭔지도 몰라요. 영광 돌리는 게 뭔가. 내가 기쁨이 넘치고 뭐든지 다 잘되고 만사형통 열쇠를 받아 다 잘되고 천국도 가고 자자손손 잘되고 이래서 내가 그래 된 거로 그치면 그것도 가짜요. 남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런 게 믿음은 뭐냐, 가는 데마다 유익 주는 거예요. 기쁨 주고 유익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남에게 유익 주고 살아라. 그런데 오늘 예수제에 올까 봐 겁나. 유익은 커녕 더러운 것만 얼마나 잘 따지는지 아이고 귀찮아. 그렇게 가짜 예수제면 있지 진짜는 없어. 그만큼 귀해요. 남에게 유익 주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쁨 주고 유익 주고 나도 먼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가짜고 내가 먼저 되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거, 여기 영광 돌리는 거다. 그게 뭐냐, 기적 일어나는 거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야 영광이라는 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는 구절부터 포도주 된 거, 물이 포도주 된 거,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 영광 돌린다. 그럼 난 기적도 한 건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영광 돌려? 순 가짜지. 그럼 왜 그랬냐? 그래도 비밀을 몰랐거든. 4단계 회개가 없었거든. 이 4단계 회개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장님 눈 떠요. 안전병에 일어섭니다. 암 다 끝나버리요. 무슨 지혜 지식 다 받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도 필요한 건 지혜 지식이에요. 여러분 왕 됐다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음란죄를 못 이겨서 애 먹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음에서 나오고 몸뚱이에서 나오고 양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 음란죄 이기는 건 지혜뿐이에요. 그게 잠언 7장에 나온 소리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뭘. 하나님은 다 줬다 하는데 뭘 알아야 내 걸 만들지요. 밤낮 나무 소리 듣는 건 그건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당신 하나님께 예배드리 주세요. 그 100% 지옥이에요. 그 사울왕은 자기 죽고 자식 다 죽고 신복 부하 장군들 다 뒤지고 자살에 뒤지고 총에 화살에 맞아 뒤지고 전부 다 뒤져버려. 그게 사무엘상 31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게 교회예요. 우린 살아야 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남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 이웃에게 얼마나 그걸 했으면 교회 짓는다 하면 동네가 들길 났고 지금까지 너무 더러운 가짜 짓만 해놓으니 이제 세상 사람도 안 속으려 그래. 교회 짓는다 하면 아이고 이거 귀찮소 마. 교회 짓면 좋습니다. 아이고 너나 좋아라 귀찮다. 왜? 밤낮 싸워가지고 한국에 100년도 안 됐는데 교파가 약 400개래요. 400개. 형제지간에 싸워가 400명이 전부 원수 졌는데 효자요? 순 불효 막심한 자들이지. 어느 부모가 둘이 싸워가지고 원수 지길 바래요. 기독교 방송에서 좋은 방송 이제 나옵디다. 한국에서 이름 났다는 교회에서 교파 그거 있는 한 그래도 안에 못 들어간다. 교리 있는 한 그래도 못 만난다. 오늘날 교회 가면 교회 그리도도 없고 붕회 가도 그리도도 없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 나오든지. 부산제일교회 저 또 하나 있다. 여러분 이게 한국서 이 손 안에 든 사람이 오늘 설교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가짜들 정신 차려 소리요. 이제는 우린 됩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야 영광 돌려요. 정말로 개 코도 값이나 비싸지. 길바닥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 쓰는 그 지렁이 맛도 못한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 영광을 뭐로 돌려? 거짓말로 돌릴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영광 돌리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 영광 돌리라. 그렇게 너 기적 나도록 축복받아라. 너 병 기적적으로 안 된다는 거 고치받아라. 너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거 기적적으로 천재로 바뀌어라. 너 복 없는 재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 기적이 영광 돌리는 거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된다 이 말이요. 부부 사이에 대천지 원수라고요. 찰떡같이 된다. 이 영광 돌리는 거요. 뭐 하나님께서 기적이 영광 돌리는 이렇게 했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광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증거할 수 있는 게 딴 거 없어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은 체험도 하고 하셨으나 제가 체험한 건 또 제가 증인이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44절부터 48절에 보면 48절에 너 모두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되라고 했는데 증인되려면 기적이 일어난 영광 돌린 게 있어야 증인이 되지요. 그러면 이 증인되는 여기에 뭘 하라고 했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만나가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에 천문인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 회개복음 4단계 회개하면 너도 나도 다 된다는 이거 정인되라 이거 정인되라 그게 누가 보면 24장에 아버지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여기서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영광 돌린다 그거 성 가짜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안타까운 문제들 가지고 계시고 지금 집안에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거 남이 알까 봐 부끄러운 거 이놈을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는 명령은 우리 복받아라 소리요 벌받아라 소리요 복받고 잘되라 이 소리요 그냥 잘됩니다. 여러분 후손들 잘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나의 앞날이 잘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보장받습니까? 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자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 은혜 나눕시다. 옆에 인사하세요. 팔자 고치러 왔습니다. 팔자 고치러 왔어요. 팔자 고치러 왔어요. 팔자 고치러 왔어요. 팔자 고치러 왔어요. 정말로 멋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기적이 일어나면 남에게도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방무시 이거는 세계 댕김이 어디 가서라도요 뭐 중공 가서나 소련 가서나 바로 햇빛이요. 그러고 난 게 백두산까지도요 뭐 다 따롭디다. 백두산 꼭대기 가가지고 어쩐 줄 아세요? 비디오 찍어놓은 거 봤지요? 전부 옆구로 앉아 손들어 하나님께 남북 통일되라고 기도해. 그러고 난 사진 찍고 중국 도착하자마자 한 40, 한 4살 먹은 귀신 들려 미치게 도는 시체 좋은 남자 뭐 대가리가 뭐 안수레가 귀신 뽑고 남겨내 절 보고 삼국지보다 더 세다 갑디다. 내가 셌나요? 주님이 했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남에게 기쁨 주면 뭐요? 지정신 없는 거 귀신 빼줘야 기쁨 줄 거 아니에요. 아멘. 말로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돌아가지고 이러는 건 뭐 어디 기뻐해? 빼줘야 기뻐하지. 아멘. 배고픈 사람 먹여줘야 기뻐하지. 아멘. 안 되던 사람 되게 해줘야 기뻐하지. 여러분이 오늘 내 문제 해결받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렇게 교회 갈만하지요. 아멘. 어떤 분 제가 백병원에 가서 어느 환자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환자가 가만히 보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선생님 나도 한번 기도해 주대. 그 옆에 있는데 또 예수님이 너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수일과 신순이 합니까 안 돼 그럼.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소원이 뭐예요? 소원대로 이제 하나님을 해주는 소원이라. 묻긴 내가 물었으나 하나님이 물은 긴데 이 양반 대답이 걸작이요. 그 가족들 여기 와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나는요 한 열흘째라나 보름째 밥을 못 먹다나 아니 병이나 고치 달라고 하면 될 긴데 밥 한 그릇 먹으면 소원이 없대. 아이고 아니 그거 참 아니 당신 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요 내가 물어도 그렇대 자꾸 뭐 그런 걸 어째요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듣고 그 이상도 안 되는 거로
그럼 좋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딱 해서 주여 밥 안 먹는 게 소홀히 하니 이제 먹게 하옵소서. 아 그랬는데 마침 또 식사 배달이 왔더라고요. 그래 앉아가 다 먹디만 한 소리가 어 내가 다 먹었다. 아니 병 고치 달라 가면 그러면 집으로 갈 긴데 왜 나 그 양반 참 지금 여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여 백병원에서 그 백병원에서 그때 여 군인 아들이 뭐 와가지고 또 가고 이럴 때요. 참나 희한한 사람들 다 봐. 아니 소원이 그래 밥 한 그릇 먹는 게요. 그러면 저녁 때도 또 나한테 기도받고 뭘란가? 참 딱한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자기하고 밤낮 붙어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도 받습니다. 성가 때 찬양했나요? 안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짐승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고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지난날 그런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도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거고 마음은 답답하고 춘기가 되니깨네, 봄철이 되니깨네.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라 하는데 4단계 해객이요. 심란한 마음은 오락가락하고 괜히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들렁날렁하기도 하고 낙엽이 뒹구니 내가 구불고 싶고 이상한 심상이 떠오르면서 인간이 뭔가 어법 도사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더라고. 원수의 맹으로 흉내만 내본 거지요. 자, 그렇게 한 적도 있으면서 그때 갈급하니 괜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아니 제가 그래 입산해가지고 이거 또 들 사람 같아요. 부모가 기도한 게 있는데 괜히 그거 가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기라고 불로 찢고 뽑고 해서 하면서 그걸 갖다 개 받는다 하지요. 그래가지고는 해보니 뭐 이것저것 읽어보는데 또 그렇고, 그래가 돌아다니는 게 괜히 또 뭐 천자 붙은 데가 많더구먼. 천리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 관계 여자들이 하얀 수건 써고 앉아있니 그건 보기 좋대. 그것도 찡기 앉아가고 뭐 할 기라고 그래. 또 그래 흉내도 내보고 그래도 안 돼. 근질근질한데 잘 곤친다고 천리교 말리교고 좋다게 천리 말리 가보자고 또 그래. 그것도 한번 기도 가봤다. 가다가도 안 된 게 태극기교도 가봤네. 태극교. 근데 요즘 생긴 재수 없어요. 오모르는 교는 안 가봤어. 참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있나. 당할 거 다 당하고 재수 없을 거 되었고 어쩌면 좀 좋은 것 같고 어쩌면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게는 믿는 것 자다 안 믿는 것 자다 왔다 갔다 나도 똑 추냐이 그네 탄 것 같아. 어쩌면 이자가 있지 어쩌면 이쪽가 있고 그래. 기둥을 중심으로 요 갔다 저 갔다 똑 시계 밑에 그 친구 맹구로.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던 여러분, 하나님은 왜 네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냐, 마음이 안 편하냐, 너하고 너 집에 있는 개하고 똑같아서 그렇다. 요게 전도서 3장 18절이요 그러면은 나를 고생시킨 하나님이 너하고 너 집에 기르는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달라지라고 고생시켰다 이거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짐승 개돼지의 혼은 땅으로 가고 너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게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라는 분들도 요즘 현대말로 성인이라는 그분들도 종교의 지도자인 성인들도 이 혼과 영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66권 성경 이 전능하신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다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짐승하고 나하고 다른 바가 뭐냐. 짐승 개돼지 속에는 군대 귀신이 누가 보면 8장에 보니까 돼지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병 이상한 거 걸린 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그 병 똑같이 걸려.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소가 이상한 병 걸린 게 소고기 먹지 마라 난리 났지요. 먹으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 짐승이나 나나 똑같기 때문이요. 혼과 몸이 다 있고 그것들도 우리도 혼과 몸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사람으로 되는 건 그래도 비밀로 속사람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는 사람 같은 짐승은 있어도 사람은 없어요. 그 자기도 못 찾아가지고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게 오늘날 참 지정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 던지고 천배들 거 아니에요. 나도 회개 안 하면 바로 그 사람이 24시간 내 속에 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뭘 말하느냐. 네 속에 귀신이냐 사람다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보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내가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선물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 귀신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도 이번에 미국 가니까 또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박 목사님 능력 지금도 나오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는가? 세상에 또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성찬식이 어째 됐어요? 세례받는데 어째 됐어요? 세례받는데 뿡뿡 다 넘어지피네. 아, 아직도 나오는구나. 아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이러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속에 귀신들만 몰라요. 너 속에 귀신 든 것 전부 다 들은 걸 성령 받아야 귀신 쫓아낸다. 하나님 지금 기록해놨어요. 자, 이렇게 인간 같은 사람은 있어도 정말로 사람은 적어요. 내 속에 귀신 쫓아낸 사람은 적어. 그러면 귀신 든 게 뭐 잘 되길 바라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무당 치고 제대로 번듯하게 사는 게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무당 자손 치고 제대로 풀린 사람 어디 있는가? 여기도 아마 그 후손들 계실 겁니다만은 주님 안에 돌아 접붙이면요 조상이 무당이 됐던 무자가 천 개만 개 붙은 무당이 됐던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 출발이에요. 과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바꿔버려. 그럼 여러분 귀신 넣어놓고 살 때는 내가가 내가이라 내 마음 생각을 귀신이 지배해. 그러니까 술 귀신이 들어오면 술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 거기다 노름쟁이 귀신 들어보세요. 만 노름을 번개같이 제끼고 또 밤에 남 누 자는데 치는 옆집이 댕김이 지 것도 내 것도 몰라 들고 가는 거 그걸 갖다 도선생이라 갑디다마는 그놈의 귀신들만요 번개같이 담타놓고 높이 뛰게 하려고 못하는데 담타놓은 건 번개같아. 그래 동양에서 그걸 갖다 지붕까지 타넘는다고 기둥 용마루 그놈 타놓고 댕긴다고 양상군자라 하지요. 그것도 군자라고 이름 붙이주니 대단하네. 이런 더러운 그 마귀가 들어가면요 번개같아. 그런가 하면은 쓰리꾼 일제 단속 기간이 딱 되면요 쓰리들이 경찰서에서 아주 이제 안 왔다고 써요. 쓰고 나가면 형사 호주머니 있고 돈 훔치가 나가. 이거야 안에 귀신이 안 빠졌으니까 입으로 안에 캐나놓고 들고 가버려. 그러고 이놈은 소위 왜 그랬노. 여러분 속에 귀신 들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행여병 환자 많습니다. 무슨 문제 사람이 많습니다. 길에 가다 보면 싸우는데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속에 귀신이 그래요. 네 귀신 내 귀신 붙어가 난리요. 교통사고 났을지 그거 물어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지금 경찰관 교통과에서 나가서 뭐 현장 검증한다고 하는데 속에 귀신을 모르고 검증한 게 그게 밤낮 해봐야 다 쏟고 앉았어. 교통사고 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보고 취하는 물으면 전혀 없었다 하지. 이놈 속에 귀신이 눈물게 하면 안 비요. 여러분 기차 속에 기드가 덕볼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달리는 기차에 붙어가. 그런데 기차 속에 왜 기드가?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기차가 안 비. 들어가 버려. 자살하는 사람 왜 옥상에서 뛰니래? 뛰니래가 지가 다리가 안 부러질 기라고 머리가 안 깨질 기라고 이 귀신 씌이면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무슨 불상사를 쳐질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이요. 이건 성령 말로 귀신 쫓는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팔자 고치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기적이 바로 일어나야 되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야 돼. 식당에 왔으면 식사를 하셔야 돼. 남 밥 잡수는 거 보고 돈 주고 나오면 그것도 어주이 떠주이고 구경하고는 밥값 예속하면 그건 참말로 뭐라 해야 돼요 이건? 그건 참말 이것도 저것도 안고 다니지요. 짐승도 지 안 먹고는 안 나갈라케. 여러분 먹이를 보고 그냥 갈라한 짐승이 어디 있어? 한 대 얻어맞아도 한번 물고 가버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밥 보고 말이야 구경하고 돈 주고 나가 그래? 교회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나갈 바에야 다른 종교로 가든지 철학으로 가든지 뭐하려고 여기 와요? 여기 오시면 바로 내 문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전능자가 바로 역사를 하시는 그 정인되는 게 여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병든 신분
몸이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말고 오늘 고침 받으세요. 전능자가 영광받는 게 기적이 일어난다 했으니 영광받기 좋아하는 에스겔서 20장 40절 난 받기 좋아하는 그분은 여러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 듣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좀 이제 듣고 계시다 보면요 막 기웃질이 나요. 그분은 병원에 가보면 자기도 모르는 시초됐던 그 병들이 막 빠져요. 요번에도 보세요. 미국 그 집회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국서 조금 이름 있으신 분이지 병원에 가니까 이거 뭔가 뭐 구멍이 뻥뻥 났다 해 뭐 병명이 뭐라 카더라. 그래가지고 당장 입원하라 카더래. 그런데 미국 박 목사님 집회 가는데 그거 따라가기로 했는데 입원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서 내가 세상 그것도 산 사요 의상께 그 살을 말 듣나 이 하나님의 선생님 말씀을 듣나 북일 중에 어디로 갈까 호동왕자 낭랑공주는 저리 가라겠지 북을 찢느냐 따라가느냐 아주 그 안타까움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다 하고는 미국 따라가셨다가 집회 마치고 딱 한국 돌아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라 하는 소리가 생각나서 가서 검사한께 어디로 갔노 거기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째 이 얘기를 해서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저만 따라 미국 갔다 왔는데 다 나한테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지금 뭐 하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 두드려요. 계시록 3장 20절 네 마음 두드린다. 뭐 하려고? 병 고치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팔자 고치주려고. 자녀들 머리 좋게 해주려고. 저를 보고 머리 좋다고 어떤 분이 가는데 어머나 난요 목사 안수 받은 날짜도 1년간 손바닥에 써가던 게도 못 해온 돌대가리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 없어.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뭐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전공했는가 어느 국어 선생님이 날 보고 국어 아주 잘했는가 물어. 아이고 나 국어 점수 제일 낮은 사람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제일 낮고 수학이 점수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다이얼 번호도 못 돌려. 나 이런 멍청이 되는 것도 처음이요. 천지가 개벽한다 소리 들어도 내가 이렇게 개벽할까? 전에는 막 기계라 하면요 바싹이요. 내가 학교 시험 칠 적에 내 시험 답안지에다가 뒤에 놈 그놈아 이름 써주고요 시계 받아가지고는 부엌 칼로 가지고 몇 달을 다 뜯어곤친 놈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뭐예요? 뭐 보당 눌리놓으면 녹음되는 전화기 그 놈을 사다 주고 써라 하는데 보당을 눌릴 줄 몰라 지금도 못 써. 배 안 놓고 하면 안 되는데 어째요? 여러분 이런 돌대가리도 된 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 이거 이놈이 네 엄마 닮았구나 또 엄마는 네 예비 닮았구나 하던 거 그러지 말아요. 어땠니다. 그런데 어디 된다고 되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돌멩이도 하나님 아들 만든다. 돌멩이보다는 조금 낫거든 얘가요. 그렇게 돼요. 절대로 우리 남편 되겠나 우리 부인 되겠나 우리 아들 되겠나 그러지 말아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찾을 1절은 나누고 시간 없으니 2절부터 봅시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는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청함을 받아갔어요. 어디로? 잔치집으로. 땅에서는 잔치집이 제일 좋은 집이지요.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쥐짝을 찾거든. 쥐짝 찾는 거요.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4절 이것도 아멘이 저것만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시간 다 가는데 여기가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요래는 게 하나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이제 둘이 아예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왜 몸이 불편해 붙이놓은 게 말다툼이 나고 집구석에서 찌작 빼작 소리가 납니까. 둘이 뭐 기아가 안 맞다 소리지요. 그 기아 안 맞는 거 이걸 갖다 맞추는 게 그래도 피요. 그래도 피 없이는 헤어지면 헤어지지 안 맞아. 그래서 요즘은 이혼하는 법정까지 생길 정도로 헤어지면 헤어졌지 못 사는 게 바로 거긴데 그래도 피가 들어가면 이게 맞아져 버려. 맞는 게 진리요. 헤어지면 어쩔 긴데 또 딴 데가 만나야 될 거 아니요. 딴 데가 만나면 한 개 더 보태 더 나빠져. 왈가락 소리가 더 나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거기서 맞추는 게 제일 좋다. 아멘. 그 설교는 다른데 태프에 또 있은 게
엊그저께 저 아프리카서 와가지고 테플 뭐 한 300개 사갔다나. 그분이 4단계 해결했더니 그 나라는 교회 예수 믿는 건 못하고 하는 나라인데 4단계 해결하니까 자기만 교회하라고 허가가 났대요. 그러니까 테플 막 수백 개 사가지고 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 일어나요. 아 아프리카가 아 살았다로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요. 자 이런데 여기서 그 귀한 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실 때 언제든지 이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 갖고 이러면 그 사람 땡이요. 내가 가는구나. 내가 가는구나. 언제든지 날 위해서요. 이 66권 전체가 날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렇게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역사 일어나요. 왜 히브리 4장 12절 이 말씀 지금 살아 역사한다. 어디까지? 병 고치는 데까지. 너 피를 제일 좋은 거 만들어주는 데까지. 팔목 잘라가지고 뭐 피 갈아있는 사람들 제발 좀 여와서 피 하늘 고치주는 그 피로 바꿔 병원에 가서 일 안 해도 되는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청 받았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3절을 빼고 가니까 또 이상하네. 톱니바퀴 하나 빠진 거 맹구로. 1절은 여러분이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뭐 모두 아신 게 그렇지만 자 2절 다시 읽읍시다. 아, 참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시큰 믿는다고 했는데 안 풀린 걸 가져왔어요.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 뭐 속사람 문제 다 가져왔습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뭐 구원 문제 다 가져오셨는데 오늘 이제 초청 잔치집으로 받았어요. 그럼 잔치집에 여러분과 저는 왔어요. 왔는데 와가 보니까 또 부족한 게 있네. 가장 중요한 잔치집에서 기분을 최고로 돋아주는 포도주가 부족해. 이 부족한 걸 보고 누가 기도를 합니다. 누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고 기도하는 이 마리아가 해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병을 못 고쳤습니다. 내 성격을 못 고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지금 안 됩니다. 사업이 안 풀립니다. 어떤 천만 가지 문제든 지금 속으로 지금 다 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질해. 안 돼요. 지금 안 돼서 지금 온 분도 있고 됐는데 더 잘 되려고 온 분도 있고 자자손손 하나님 말씀대로 최고의 복 다 받으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은 정말로 복된 분이고 복된 분은 더 복되고 잠언 19장 23절이지요. 잘 되는 분은 더 잘 되게 해주고 안 되는 분도 되게 해주고 그럼 우린 무슨 복이든 다 받으러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포도주가 모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모질인다고 누가 기도했든 내가 했든 하고 난 뒤에 3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고칠 게 나와요. 오늘 요거 말씀대로 뭐 고치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그래가 3절 한번 읽읍시다. 참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뭐가 해결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럽니다. 왜? 자기 때가 왜 아닙니까? 아직 나하고 못 만나고 있다 이게. 포도주가 모지라는 건 내 눈앞에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포도주 모지라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지금 가져오셨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직 그리스도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주봐야 받지도 못한다. 이걸 못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직 일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딜 통해 만나요? 4단계 해결 통해 예수 만나. 이걸 모르니까 때를 못 만나요.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 두드려요. 계시록 3장 20절 시간이 없어 성경 구절 못 찾습니다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 두드리고 뭐 하려고? 소원 들어주려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해요. 뭐든지 다 해. 죽이고 살리고도 다 하고 복주고 뺏으기도 다 하고
그 속에 귀신 넣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다 하고 사울 왕 속에 귀신 넣는 것도 하나님, 빼내는 것도 하나님. 이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여러분과 저 속에 지금 악신이 들어서 뭘 하든지 간에 전능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열질 않아. 이 여는 기 4단계 해계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병을 고치러 왔거나 축복받으러 왔거나 문제 해결받으러 오고 더 잘대로 왔는데 왜 안 되느냐? 주님이 해주려고 지금 뭘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 주려고 하는데도 아직 내 그분이 하실 때가 안 됐어. 우리가 그분이 하도록 뭘 준비를 못했어.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안 되는 분 지금 주님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포도주 채워주려고 하는데 때가 안 됐어. 때가 무슨 때가 안 됐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빠져서 안 되느냐 요거 오늘 깨달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납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도구 기도해 준 분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박무수 입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뭘 시키든 그대로 해라. 뭘 시키든 그대로 순종만 해라.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 소리요 불순종하라 소리요. 순종만 하면 된다. 넌 그런데 지금 순종 안 한다. 아직 뭐 시기봐야 순종 안 한다. 연구하려고 덤비고 생각해보려고 덤비고 너 아직 순종 안 한다. 이래서 주님이 도와줄 때가 아직 안 됐다. 요게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가 안 됐어. 기도해 준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잔치집에 문제 해결받으러 왔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응답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 갑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아직 덜 익었다 이 말이요. 아직 밥을 펼 시간이 아니다. 아직도 덜 퍼졌다. 덜 익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 마리아가 당장 압니다. 알아서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지금 이 부탁해요. 여러분 지금 순종만 하면 기적 일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종이 뭔가를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아이고 이것도 그 찾으면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세요. 순종이 믿음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이 믿습니다요. 순종이 믿음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은 잘하는데 순종이 믿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여기서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 지금 해결된다. 병 고쳐진다. 뭐 물질 그대로 쏟아붓는다. 여러분 보고 돈 벌어 않겠어요. 잠언 8장 21절을 보면 너 나 사랑만 하면 내가 줄 테니까 막 얻어다 너 집 갖다 창고에 채워라. 창고에 재물 막 줄 테니까 채워라. 그 재물은 잠언 10장 22절 걱정 하나도 없는 재물이다. 만석군이 돼도 걱정 하나도 없다. 세상 건 만석군 망가지 걱정이지만은 내가 주는 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주겠다 그러는데 때가 안 됐어. 무슨 때가? 순종하는 때가 안 됐어. 그렇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만 해라. 자 이번에 미국 가셨던 그 목사님 보세요. 병원에서는 입원하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국 따라가라. 그대로 순종해 미국 갔다 왔어. 그렇게 뭐 입원할 게 뭐 있어. 갔다 온 이상 없는데. 네? 여러분 순종만 하라 이 말이요. 순종만.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누가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순종도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영생이고 순종하면 영세이다. 이걸 뭐 삑다구 골라서나 갈비를 골라서나 뭐 살찜을 골라서나 수학시간 인용 안 해도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이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산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산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는 게 선물 받았으나 그것은 행동으로 안 옮기면 죽어 없어지는 죽은 믿음이다. 그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믿음이고 요 순종은 산 믿음이다. 그렇게 100m 달리기에 출발점이나 100m 꼬린점이나 이 합쳐 하나 산 믿음이다. 중간에 갔다 옆으로 빠져도 안 되고 출발 안 해도 안 되고 꼬린 해도 중간에 기대간 거 그건 안 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부터 간 거 요게 믿음이다. 그 순종까지가 믿음이다. 그것만 하면 기적 일어난다. 지금 일어난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모르는 이 엉터리들은 엄마 믿음 따로 있고 순종 따로 있는 줄 알아. 하나요 하나.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순종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면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이 여러분과 저는 순종이 어디냐. 부산 제일교회 성도가 딱 되시면 4단계 회개 안 하면 100% 가짜라는 그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1장 13절 벽에 써붙이노라 했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봐요. 성경을 보는데도 4단계 회개 안 하고 보면 성경이 자기를 죽여. 그러니까 그런 자기 죽이는 성경을 봐놓고 성경 공부했다. 자기가 자기 죽이놓고 뭐 공부한 거요? 망한 거지.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냐? 회개 없이 성경 공부하는 거.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자기한테 안 맞는 성경 구절 나오면 우습게 여기는 거. 그거 100% 바리새인이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 자. 자기 자손 3, 4대 다 잡아먹을 자요. 남에게 해맞기 치고 돌아다니는 자. 악인 중에 악인이지요. 마태복음 23장 전장에 화 있을 자로 써놓을 정도로. 그게 누가복음 16장 14절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했다 뭐다 4단계 회개 없이 성경 공부만 자기가 자기를 지고 앉았으니 지 자손도 다 지고 남도 다 지고 더러운 초환자요. 이 성경 구절은 제일교회에 딱 오시거든 벽에 써붙여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경 말씀 듣는 것도 4단계 회개 속에 듣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4단계 회개 속에서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4단계 회개 계속하는 사람에게 믿음 선물로 줘. 믿음 주고 난 다음에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까지 선물로 줘요. 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데로 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4단계 회개하는 이 안에서 그걸 상세히 알려면 고위에 4절, 5절, 6절, 7절, 8절, 11절에 가면 이거 꼭 입어야 된다. 4단계 해결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쭉 나와서 13절까지 와요. 4단계 해결 꼭 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믿음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성령 인침 받는다. 그렇게 4단계 해결 안 하고 성령 받는 길이 없어. 그럼 오늘 이 순종하는데 성령은 왜 그러냐. 순종이 성령 받아야 나오기 때문에. 자, 성령 지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4단계 회개하는 그래도 안에서만. 그렇게 4단계 회개 안 하고 성령 받는 길이 없어. 그렇게 믿음이 바로 순종 이렇게 했는데 믿음도 4단계 회개 안 하고 안 준다 했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만 믿음 준다 했어. 그렇게 믿음도 4단계 회개할 때 받고 그 뒤에 성령도 4단계 회개할 때 받는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4단계 회개 안 하고 믿음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령 받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짱 가짜다 이 말이요. 성령 못 받았으면 내 속에 귀신 쫓아요 못 쫓아요? 그렇게 교회 돌아다니고 목사라 해도 귀신 넣는 게 무슨 목사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지. 장로라도 귀신 넣는 게 무슨 장로요? 그렇게 말다툼이 나고 다이나 짓고 쑥덕쑥덕하고 밤낮 원망 불편하고 앉았지. 지도 망하고 자손 3, 4대 망할지만 하고 앉았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성령 안 받고는 못 쫓아내고 성령 안 받고는 순종이 나오질 않으니 4단계 회개 없이는 안 된다. 그런 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죠. 그래도 안 해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뭐 성령 순종 뭐 성령도 못 받는데 순종이 어디서 나와? 안 된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성령까지만 준다 했지 순종은 없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아요. 성령 받고 나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순종이 나온다. 여러분 순종하면 오늘 병 다 고칩니다. 순종하면 성격 다 고쳐요. 왜? 귀신이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엿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버려. 빌립보서 2장 5절 너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으라 바뀌어버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남에게 손에 끼치여 덕주여.
예수님이 남 댕김이 괴롭혔어요? 유익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남 비방이나 하고 남 괴롭히고 앉은 거 그럼 귀신이지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나 남에게 유익 줘. 예수님이 병자 하나 못 고치다면 그 예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는 문제 해결해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게까지 하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신에 저들끼리부터 싸우고 앉았어. 이 가짜들이요. 정신 차려서 집안의 우환을 막으세요.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 나부터 편하세요. 내 귀신 밖에 자동차 운전수 귀신 붙어비리면 교통사고요. 내 귀신 기차에게 달려들면 사고요. 내 귀신 옥사 뛰니르면 사고요. 내 귀신 물로 기득하면 물에 자살이요.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랬는데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 같이 있다가 다리에서 뛰니르고 멀쩡한 사람 있다가 물로 자꾸 기득하여 끄땡이 내면 자꾸 저 안에 부른다키면 기득하여 그 지정신 아니지요. 지 속에 있는 귀신하고 밖에 귀신하고 짝이 맞아 끄땡이면 갑비리요. 여러분 내 속에 귀신 안 쫓아내면 나도 언제 그래 될지 몰라요. 성령만이 쫓아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 읽었지요. 그런데 이 성령 받으면 벌써 내고 있는 귀신 다 쫓아내. 그게 이 보통 복이요. 4단계 회개하고 있으면 그래 된다 했어. 됩니다. 이 말씀 히브리 4장 12절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그대로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 받고 나면 순종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 받고 나니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난 게 순종이 되는구나.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순종이 나오질 않네. 그러면 성령을 어디서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할 때 에베소 1장 13절 읽었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까지인데 믿음이 4단계 해결 계속하고 있을 때 믿음 선물로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고 계속하고 있을 때 순종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4단계 해결 아니고는 순종이 안 나온다. 이 순종을 하면은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그 잘하다 마지막에 씻는가 그것만 실패를 보내. 여러분 아마 사업하다 뭐 안 풀리는 분 99% 됐는데 그 1% 실패 바람에 아 이게 참 안 돼가지고 그게 전부 사탄 장난이요. 왜 다 된 밥에 왜 그따다 쓰레기를 부어요? 다 된 밥에 왜 치 코 풀어? 물어보면 안 한다 그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사업은 팡팡 막혀. 그러니까 사업이 안 풀려가지고 여러 차례 그런 시험을 겪고 나면요 요번에도 또 다 돼가다 또 그래 될라 이제 그땐 노시로 바뀌어 노이로제가 돼요. 이제 자라보고 물리 나누는 게 소도방 보고 놀래요. 요번에 일도 다 돼가다 또 안 될라 이래요. 아닌 게 아니라 그대로 안 돼요 또. 그런 게 뭐라 그래요? 이거 모르겠다. 교회에서 장로지 내가 뭐 여섯 장로가 한잔 먹자. 왜 안 된 게 막 이판 저판 썩은 놈이 막 썩은 놈이나 먹자. 그 제가 저 동네 온천에 가서 무슨 온천 타이고 그거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오도록 기다리고 앉았는데 옆에서 야 우리 집 아 담임 선생이 신방으로 왔거든. 담임 선생이 신방 댕기는 거 처음 보네 또. 그렇게 교회 집사나 뭐 된다 이 소리요. 그런데 맥주 한 잔 쫙 하면서 캬 이래 싸움 먹더라고. 신방 오는데 왜 맥주 또 왜 먹어? 그래서 이 사람 방송하고 뭐가 다르다. 자기는 몰라요. 참 기가 막히지. 그게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 아니요. 내 속에 귀신 들면 나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문제 속에서 해결 좀 받아봤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해주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누굴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데 예수님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오. 왜? 순종 안 한다지. 그렇게 대신 기도해준 그분이 뭘 시키든지 순종만 하세요. 뭘 시키든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4단계에게 계속해야 믿음 선물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나면 내 귀신 떠나고 그러고 난 뒤에 순종이 나오지요. 이 순종만 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전하시네. 이전하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종이사로 갔다 귀하다고 뭐 종이사로 띵기지 말고 달려 희그닥 디비면 허연기 기다려. 거기다 에베소서 1장 13절 탁 써놓고는 아하 이 4단계 해결하면 사는구나. 그럼 믿음 선물 받은 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이복 받지요. 성령 받은 게 귀신 도망가지. 어 그러고 순종이 나오니까 뭐든지 순종이요.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집안에 무슨 날이 됐을 때 늦게 가니까 어때요? 뒷꼭지가 미안해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예 뭐가 있어가 늦었거든 예 이래놓으면 그때부터 밥을 비벼가 같이 먹는데도요 하이 전부 나 쳐다보는 거 내가 못 먹어. 입에 넣어가 씹으면요 이놈의 고개가 어찌 그리 힘든 거 넘어갈 때 꿀꺽 하고 넘어가. 여러분 얌체가 있어 그렇잖아. 양심이 있어서. 그런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버지기 두 개 깼어도 일찍부터 와서 했으면요 밥 먹을 때 맛이 좋고 고개가 뭐 꿀떡해서 그냥 술술 다 넘어가버려. 이 뭐요? 행기 있어야 소금 잡숨기 있어야 물 먹지. 등기 있어야 들은 포가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 앞에 오셔도 4단계 해결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다 줘버려. 믿음도 선물, 성령도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선물로 준다. 그럼 성령 받고 나니까 순종이 나와. 그렇게 순종이 나오니까 귀신에게 씌가지고 하는 건 망하지만은 성령님께 씌가지고 하는 건 팔자고쳐. 그렇게 작년에 보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집회할지게 뭐 사러 정경집사하고 찰 가지고 떡 가디만은 성령님이 씌긴 게 보세요 그냥 골목길에 들어가서 뭐 안 가져오겠거든. 교통순경이 나한테 없이 나가 샥 서라 요리 들어가 요리 앞에 차도 뒤에 차도 안 그러면 우리 차만. 그렇게 정경집사가 그 길을 안게 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순경이 갑자기 여 안 서는 데인데 왜 와가지고 그냥 하면 정경집사가 안 들어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교통순경을 가지고 샥 막아서 들어가 잔소리 말고 들어가라. 그 정경집사 그 길도 없는데 그 비포장도로 조금 가면 끝나는데 잔소리 말고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뒤로 빠꾸 못 나와 돌려야 된게. 그래 딱 우리 차만 들어가고 뒤에 거는 들어가지 마 뒤에 바로 가. 그거다가 차 돌리려고 본게 물건 사러 가는 게한차 있어. 갖다 내비려 놨어. 그래 주실 거가 지금까지 써요.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거복을 주겠다 이 말이요.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자 시간이 없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중전 마마께서 어부님께서 아주 전도사님께서 거기다 장자가 많아요. 된장 4장 고추장 4장 간장 4장이요. 양이 적어 그렇지. 이런 중전 마마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저 앉았다 앉아 시계를 받아 앉았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팔자고치 정심은 늦가게도 있어요. 이천 교육관의 그 사랑으로 만든 정심이라 시간 늦었다고 안 주는 게 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국수전 정심은 어디로 안 갑니다. 마음껏 잡수세요. 목사님 퍼져잖아요. 너가 퍼주는 것보다 밖에 퍼져가 너무 훨씬 나. 난 어떨 때 국수 갖다 놓으면 시급 퍼졌다 보면 국물이 하나도 없어. 국수 저가 다 먹어놔버려. 그러면 난 국수만 먹으면 끝나버려. 근데 어떤 분 국수 잡수고 국물 잡수고 이중으로 힘들더라고요. 좀 지혜를 쓰세요. 날 보고 무슨 맛으로 먹나 하는데 무슨 맛으로 먹어? 예수님 자랑하는 맛으로 먹지. 그거 먹고 돼지맥으로 살 찌울라요? 복음 전하는 기쁨을 해야지. 영혼 살리는 일 해야지. 나도 당신도 여러분도 철도 잘 되는 거 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능력 받으시면 여러분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 복 안 되거든 개요. 뭘 시키든 순종만 하세요. 아주 일어나면 돼요. 순종만 하라.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 일어나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그분이 갈까요? 말 그자는 걸 뭐 순종하러 가니 내가 어찌하는겨? 그거 요 안에부터 가면 된다. 요것만 딱 가르쳐주면요 계속하고 있으면 순종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는 이 사람이 연평도 모를 사람이요. 국민학교 댕길지게 그래도 나도 수금 메고 공부한 사람이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전기불이 잘 없었어요. 뭐 사변이 나가지고 전기는 다 끊어지고
탱크 안 부서졌으면 그때 큰일 날 뻔했어. 탱크 부서진 엔진 뛰다가 부르릉 돌리가지고 전기 불 켜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그게 조만조만하고 끄고 안 주면요. 산에 가서 솔기 가지고 불 켜놓으면 뭐 자고 일어나면 전부 코구멍이 꿀뚝이라. 이럴 때 공부를 어찌 합니까? 선생님이 뭐 한 하고 석 보이는 우리 저 한 집사하고 좀 친척인가 봐. 뭐 달밤에 전만은 떡 썰고 뭐 누구누구 쨌니 이런 소리 들은 게 있어가지고 덜판에만 그때 반딧불 많았어요. 이 반딧불을 민말이 잡아야만요 글씨가 조금 비어. 내 그 정도로 공부해본 사람이요. 해봐도 아무것도 되진 않았지만은 흉낸 내본 사람이요. 그리고 저 낙동강 옆에 가면 거기 또 단계 선생님이 계셔. 그 선생님이 거짓말 지금 되게 쓴 게요. 그 당시 철새 띠가 어디 그랬어서 새가 손가락 같은 거 한 발 되는 걸 모래에 글씨서가 다 딸도록 썼다 캐. 그래가 철새 난 구해가지고 밤낮 모래에 썼네. 안 따라 안 따라. 아이고 나도 바보짓도 많이 돼. 그래 그 가다 본 게 연평도는 알았어. 연평도 쪽이 나는 거 아는데 제주도 밑으로 보낼 정도면 내가 내 정신입니까? 순종한 거지. 네. 여러분 이 순종이 나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미국서 여 오시고 저 아프리카서 뭐 유럽에서 오시고 뭐 이런 분이 계신 모인데 그 지정신입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 받을 점 있습니다. 응답 받을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 일어나요.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교육감도 잘 될 점 있습니다. 저 교육감도 잘 된다 그래 손이 다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벌떡 서비리요. 자 우리에게 주문이 갑니다. 뭘 시키든 순종만 해라. 자 요한복음 2장 5절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이놈 항아리도 적도 안 하네. 물 두세 통 들어가는 게 여섯 개나 있으니 이놈 떠다 날라자면 한참 날라야 돼. 근데 여기가 이제 턱 있는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여기서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 사람들 순종 안 한다. 사절을 분명히 안 한다 했어요. 그럴 때 마리아는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사절에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부탁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시깁니다. 정말로 순종하는가 보려고 시기예요. 포도주 모지른다 했지 물 모지른다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 동문서답이 엉뚱한 것이기요. 물 떠다보라 이거 시기요. 여러분 포도주 모자라는데 물 떠다보가 이제 술 담으려고? 그럼 언제 먹으려고? 이게 말도 안 되고 대단한 것 시기예요. 그런데도 뭘 시기든 순종하라. 먼저 가르쳐주고 그 뒤에 순종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시험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문제 있는 거 시기만요. 맛도 안 한 걸 왜 시기노? 여러분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마키론 가자 여 바르면요. 여 배 아픈데 마키론을 여따 바르노? 엉뚱한 이유가 나와요. 이거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을 간단하게 줄이놔서 바로 뭐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물 항아리 채우라고 지금 엉뚱한지 시기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여기서 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요 순종할 때까지가 4단계 해결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계속하면요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주요. 그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4단계 해결하고 나면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귀신들만 전부 자기 미워해요. 에이 더러운 놈 세상 나 원망할 땐 벌써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요. 남편 미워하고 부인 미워할 때 내가 더러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부터 더러워져 있는 이것이 다 닦아지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면 부부가 합이 되버려요. 꼴보기 싫던 부인이 꼴보기 싫던 남편이 딴 사람으로 보여. 그런가 하면 가족끼리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상에 저놈은 안 죽이고 내가 눈에 흙이 막 들어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악물던 사람도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나한테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순종이 일어나요. 그렇게 순종을 해보고 나면 이건 내가 이상하다. 전에 같으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이상하게 했더니 이게 된다. 자녀들이 바뀌어 효자가 되고 그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풀리는 것, 이건 해보신 분만 알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된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요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걸 못 믿는다면 그건 사람 아니지요. 오늘 여기 물 떠다 부으라 합니다. 7절에 갖다 부으라.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갖다 부으라 하는 게 떠다 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말도 안 된 걸 또 시게요. 아니 포도주 모지른다 하는데 그다 물 떠다 주라 하네. 근데 물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떠다 주라 해요. 그냥 떠다 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일을 시킨다면, 아이고 목사님 물 말고요 이래 나와요. 포도주 모지래지 물 알고 당장에 똑똑한 게 나와요. 예수님은 그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이 순종이 내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니까 되더라. 요 비밀이 바로 성령 받고 순종 나오는 거. 그러면 성령 받고 순종 나오는 게 4단계 회개 안에서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병이 안 고쳐지고 머리 좋아지는 게 안 되고 내 건강이나 내 마음이나 집안의 우아이나 무슨 사업에 안 풀리는 것이, 가정 화합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것만 나오면 다 대필이에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때가 아니다. 순종 안 한다. 그렇게 순종만 하라. 뭐든지 시킨 대로 해라. 여기 순종이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걸 모두 이제 보이니까 예수님이 시험해요. 물 떠다 부으라. 그것도 항아리 한 개 다예요. 여섯 개 다 채우래. 가득 가득 채우래. 그 하면서 아무 소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순종이요. 참 더러운 거 시킨다. 김서방 그렇지. 뭐 예수가 뭐 잘났다 하더니 뭐 포도주 모질하는데 단지 이렇게는 여섯 개 다 물만 채우러 가고 이래가 뭐 할 낀고? 아무도 그 소리 없어요. 요게 순종이에요. 이유가 없어. 그대로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순종을 선물로 받아야지. 믿음이 순종이다.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니 순종도 선물이다. 이걸 받으면 저절로 돼요. 그거 될 때까지만 4단계 회개하세요. 4단계 회개하면 하나님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아 이상하다 했더니 기적이 일났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떠다 주라. 아무 소리 없이 떠다 줘. 자, 그래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오늘 물 떠다 준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물 떠다 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물 떠다 본 거에 대해서 말해요 안 해요? 1차 없이 순종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배운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아는 건 전도용으로 쓰게 다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요 전도용에 쓰게 다 있고 하나님이 준 순종은 그 위에서 날 지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부부지간 사라가 어째가지고 애 놓습니까? 4.19 일어난 게 애 놓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당신이나 내나 늙어 빠져가지고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줄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애가 나와요. 믿음은 안 약해지면 그 4단계 해결만 계속하고 있으면 내 지식을 지배하고 다 알아요. 물인 줄 알아. 이 하인들은 뭐 어디서 오는 거 다 알아요. 물 떠다 부은 거, 물 떠다 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순종이 나와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 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저거 처음부터 의심이 떠오르는데요. 아직 회개가 덜 돼 그래요. 순종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럴 때 4단계 회개만 가져가고 있으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병 말 못할 거 다 고쳐요. 어떤 문제 자녀들이 이어왔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자녀 속 다 바꿔버려요. 마태복음 8장 13절이 집에 있는 사람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위든 풀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짧은 시간 2분 동안만, 2분 하면 제가 1분하고 3분 그러고 오면 감사까지 4단계 얘기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주여 삼창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 가정의 자손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뭐 전에는 억먹었는데 요즘 조를 먹는다, 조를 먹든지 찹쌀을 잡수든지 여러분만 바로 되면 더 잘 돼요.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나라 꼴이 뭐냐 하는데 세계가 대한민국은 돈덩어리인 줄 알아. 전에 대통령은 억을 잡수고 요즘은 조용히 잡사도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 부자가 대한민국 굉장히 부자다. 이 소문을 세계 지금 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려고? 4단계 해계하니 그렇다고. 얼마나 감사해. 지금 이게 광고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세계 대한민국 볼 때 아마 중국, 미국에서 갈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더 다 갔나? 그럼 앞으로 갖다 쓸긴 게 다 왔지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 믿음대로 돼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복이고 안 믿으면 복이 문제가 돼버려. 여러분 오늘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의인되고 난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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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입니다. 진학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인 줄 알면서도 뭐를 시키든 그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시간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문제들 해결밖에 없었어. 오늘 시간 해결밖에 없었어. 응답밖에 없었어. 응답밖에 없었어. 순종만 하게 없었어. 순종만 하게 없었어. 순종만 하게 없었어. 순종만 하게 없었어. 주여, 그래도 이 필요 순종만 하게 하셨어.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순종만 하면 아버지께서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말씀 믿습니다. 4단계 해결로 순종하게 하셔서 기적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79장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 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됐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믿음 아직 못 받았는데 사단 계획 계속해. 그러면 국수는 언제 먹고요? 저녁에 잡수고. 퍼졌는데요. 다 퍼진 거 뭐 여기다 가면 위가 편해요. 제가요 왜 그래 먹는 줄 아세요? 건디기 먹고 국물 먹은 게 두 번 먹어야 되지요. 이 안에 땡땡한 놈이 들어가서 안 퍼져 가면 위는 퍼지라. 안 퍼져 퍼지라. 그렇게 힘이 더 들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나도 모르겠다 가도록 퍼진 놈을 연깨요. 나도 모르고 슬슬슬슬 소화 다 돼버려.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잡수고 일어나면 흙이죠. 잘 됩니다.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성령 오시면 귀신 떠납니다. 4단계에 가면 성령 주셔. 계속 더 하고 있으면 순종이 나와. 순종 나면 여러분 손대로 될 줄. 손대로 돼요. 모두 만족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자녀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러니 성령을 4단계 해계도 모르면서 성령 왔다 그런 게 귀신은 또 들었네. 이제는 됩니다. 모두 됩니다. 새로 믿음의 성도 임영현 가족들이네. 예, 환영박수 드립시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 내 형제보다 더 친한 사랑으로 한 가족 되길 원하며, 많은 영혼 내 일가 친척부터 나의 이웃부터 나와 함께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여 초대받은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할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성격 고칠 줄 믿습니다. 내 체질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복받을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엄청난 약속의 복을 이 시간 다 받게 하시사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대열에서 찬송하며 남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옵시고,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드린 예물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시며 이 말씀이 지금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겐 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준다고 하셨으므로 오늘도 예레 하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것 드린 그 손길 하늘문 활짝 여시고 자자손손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축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건축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소원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셨으니 그 응답이 자자손손 천만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거복받아 정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 감사 속에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일이 30배 이상 무한대의 축복과 모든 복을 다 받게 한다고 했으니 그 손길들 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봉사한 손길, 흔한 손길, 남은 시간도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전갈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심은 것 30배 이상 분명히 거둘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깨닫게 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떤 문제든 무엇을 시키든 순종하여 기적의 응답을 받아 팔자고치기로 결심하는 그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